버거킹이 주력 메뉴인 와퍼 판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를 홈페이지에 올려 화제를 모았지만 결국 리뉴얼을 앞두고 노이즈 마케팅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버거킹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2024년 4월 14일 와퍼 판매를 종료한다며 그동안 버거킹의 와퍼를 사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업계에선 와퍼 판매를 중단한다는 게시물 내용과 달리 실제로는 리뉴얼을 앞두고 마케팅 차원에서 게시물을 올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버거킹 내부 관계자는 와퍼는 그대로 판매하고 14일 이후로 리뉴얼을 한다며 패티 종류가 바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판매 중단이 사실도 아닌데 과한 문구로 자극적 마케팅을 펼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버거킹의 과도한 노이즈 마케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핫핫뉴스였습니다.